님이? 아, 수란 씨, 윤우님 유재석 씨 팬이라고 들었어요. 그래서 무한도전 가요제에 꼭 나가보고 싶다고 인터뷰를 했던데 네, 아직 유재석 씨 못 만나보신 거죠? 녹음실에서 우연히 아, 예, 뵀었어요? 예, 우연히 뵀었는데 예, 유재석 씨한테 무한도전 나가고 싶다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잘됐다. 그러면 유재석 씨가 좋아요? 고경표 씨가 좋아요? 아, 최정석 씨가 좋아요. 그 제 개인적인 남자 취향을 예. 얘기하시는 건가요? 예예. 예. 아, 고경표의 약간 예. 그 화신 이래 섞어요? 그 화신 씨의 그 약간 나쁜 남자의 예. 그 매력이 조금 섞인 예. 고경표 씨. 아. 섞이지 않을 테니까 고경표도 아니고 유재석도 아니고 조정석도 아니네요.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. 다 섞였으면 좋겠어. 미트도 있었으면 좋겠어서. 네. 아, 어렵다. 아. 어렵다. 그 0671님이 수란씨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콜라보 무대하는 걸 처음 알았는데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시더라고요. 아, 첫 파트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. 네. 아, 그래요? 누구랑? 아. 예. 그때 딘씨랑 같이 그 출연을 했다가 맞아. 네, 육지담 씨랑 같이 노래를 아, 예, 그랬어요. 그렇구나. 아 맞아. 예, 예. 네네. 아 근데 또 그 산들 씨는 딱 보니까 앨범 보니까 육중환 씨한테 곡을 받은 게 있어요. 우와. 네네네네. 아 육중환 씨랑 이렇게 뭐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어떻게 또 친해요? 일단은 같은 동네 주민이고요. 저희가. 아 그래요? 예. 지금 이사 갔잖아. 아, 그래도 저희 예. 동네 가까이 사시니까요. 예, 예, 예. 네. 그리고 이제 종환이 형님의 원래 평소에 장미여관 그 음악들을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. 예. 네. 그래가지고 아 그런 스타일의 노래를 제 앨범에 꼭 싣고 싶다. 그래서 곡을 조금 나의 어릴 적 이야기. 네네. 예, 예. 드렸죠. 그러니까 네 곡을 써주시고 네 제가 가사를 써서 이렇게 나온 곡입니다. 어떤 노래일까요? 그 노래 조금 이따가 4부에서 들려드리고요. 예. 예. 글쎄. 원래 그 화정여관이라고 알아요? 화정여관이요? 예. 아니요. 왜 몰라요? 장미여관하고 그 최현영 씨라고 있잖아요. 아, 그래 그거. 아, 나는 또 예. 그 곡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이번엔 또 어떨지 우리 4부에서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. 육중환 씨가 함께한 나의 어릴 적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우리 수란의 라.